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저녁을 먹고 왔는데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아, 뭐 신나는 노래가 없나라고 찾던 중에 오늘 그간 만들지 못했던 비디오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만에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여기에 보통 이제 주목하는 아티스트들이 몇 명이 있어요. 리치 브라이언 말고도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혹시 뭐 기억하실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영렉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렉스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알게 된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래퍼예요. 바로 섹시 과스라는 래퍼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인도네시아 래퍼로 알고 있고 작년 12월 6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섹시 과스와 랜디 APR이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곡인 파파파오입니다. 이 곡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아마 저희 비디오를 시청하는 남자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는 데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남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 이유 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댓글 반응들 보니까 이 비디오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래퍼의 뭐 재능이 없다, 뭐 여자들의 어떤 섹시한 몸매로만 이 비디오를 채우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무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힙합에 있어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 고아스와 랜디 APR이 함께한 파우 파우 파우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 사운드! 전 지금 사운드 듣고 놀란 거야. 오! 야, 이건 여러분들 이거 어떤 사운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그리워했던 좀 이제는 올드스쿨 트랩이야. 링 러스나 뭐 영 지지 같은 그 래퍼들의 그 바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트랩 있죠? 아, 난 이 사운드가 너무 좋거든. 아, 나 이런 거 들으면 막 흥분될라 그래. 오오오 파파파 파파파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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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뭐 다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아시아 힙합 뮤직비디오의 바이브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적인 바이브를 연출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다니, 놀라워요. 아, 이 래퍼 진짜 와 완전 골 때리는데 진짜. 아 좋은데? 약간 랩은 또 부드러운 느낌도 있지만 약간 바이브나 이런 거는 진짜 그 69 바이브 있죠? 네, 69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영어로 얘기하면 no cap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쳤는데 아이스크림 파파파우 2 1 오 비트가 바뀌었어요. 붐뱁 스타일로.
우리 사적 렐리미나시 불미시 와겔라 갱인인 만길라 라기야 쿠다탕 등한 부 오! 웨스트사이드 바이브인데? 잠깐만, 나 약간 지금 이 롤라이더 자동차도 그렇고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잠깐만 찾아봐야겠어. 잠시만요. 그렇지! 이거 약간 컨셉이 스눕독의 그 최근 뮤직비디오로 알고 있는데 스눕독과 스위즈비치가 함께한 카운트다운? 그거 비디오 바이브인 것 같아. 아까 그 10, 9, 8, 7, 6, 5, 4, 3, 2, 1 이거 바이브 나올 때도 이것도 스눕도 그 카운트다운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똑같은 그 브릿지 파트가 있거든요. 야 이거 트랩도 들려주고 올드스쿨 바이브도 들려주고 좋은데? 다시 돌아왔어. 아, 되게 재밌다 이 래퍼. 아, 저 이 래퍼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파파오. 기억하겠습니다. 트랩으로 신나게 막 턴업 시키다가 갑자기 붐뱁으로 약간 그 갱신 딱 보여주다가 다시 또 파파파우로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 스눕독의 카운트다운 그 음악을 약간은 모리베이션 받았는지 비슷한 연결구간 파트들이 있었죠? 그 랩할 때 목소리도 되게 높하고 그래요. 뭐 보수적인 이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싫어할 수도 있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붐뱁도 좋고 트랩도 좋고 다 좋아하는지라 이 비디오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물론 이 비디오에 어떤 여자 모델분들의 어떤 섹시함을 극대화시킨 건 맞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연출이나 이 아티스트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해. 아 좋아요 좋아요. 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존나 음악이 또 멋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시아의 많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만 이런 바이브들의 비디오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사실 뭐 저는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자라니까 아시아에서도 미국만큼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오는 뮤직비디오가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처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꼭 이 비디오에 여자 모델들 때문에 이 비디오가 부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래퍼의 탤런트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데 나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